말씀은 호세아 2장 6절로 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고 담을 만들어 그녀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그녀는 그녀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갈 것이나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요. 그녀는 그들을 찾겠으나 발견하지 못하리라. 그때서야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서 내첫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그녀의 은과 금과 금도 여러 배로 늘려 주었다는 것을 그녀가 몰랐기 때문이니 그들이 그것들을 바알을 위하여 예비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호세아 선지자 시절 당시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적인 간음을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도록 하고 또 포로가 되도록 하여서 대환란까지 이스라엘은 멸망과 흩어짐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책을 내렸지만 종국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버티고 있다가 종국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오 하나님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 또 있죠. 그것은 호세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또 예수에 해당되는 구약의 이름이죠. 구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너가 그런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의미죠. 그 안에 고멜은 다른 남자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간음해서 세상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행했습니다.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하는 거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슨 문선명은 자기가 지시한 그러한 맺어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건요.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벌거벗고 3년간 돌아다니면서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를 이와 같이 아주 처참하게 창피하도록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그 아내가 죽어버렸죠. 근데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예언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선지자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불복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에 바다로 던져져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지옥까지 다녀왔죠. 그는 죽어서 지옥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난 때 아주 고난을 받고 회심하고 나서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가 이제 회심할 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죠.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도 잿더미에 앉게 됐고 침례인 요한도 참수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 인생 과정을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딸을 낳았는데 로루마하마 이렇게 발음도 어려워요. 로루하마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것은 자비를 얻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음란한 아내를 얻고 또 아이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자비를 얻지도 못하고 이러한 의미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이러한 이름들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 호세아는 그대로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를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에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입니다. 알리신 것이에요.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오전에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장 이 1절에 보면은 영적 간음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라고 그랬어요. 암미라고 부르라고. 암미. 루암미가 아니라 암미. 암미는 뭐냐면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루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호세아 딸은 로루하마 이렇게 했는데 로자를 빼버리고 루하마라고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자비를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리적 내용을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첫째로 죄의 길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편 호세아를 배반한 아내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의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가나안 땅들을 사는 그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물리치라고 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죠. 이상한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특히 충청북도 청주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서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갖게 하고 가축들도 많고 농사를 짓게 해서 정착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맨날 강대국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고통당하고 고생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자유를 얻게 해주셨다. 그 얘기죠. 또 그뿐만 아니라 풍요함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생활 또 주님께서 도움을 얻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진리를 복음과 진리에 관해서 무관하고 이러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바쁘고 힘들고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별도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그러한 교훈적인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 사탄은 말이죠. 항상 이상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그 이상한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사라는 그러한 동양의 특히 조상들에 관해서 제사 지내는 이것은 바로 사탄이 경배를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알은 어떻습니까? 벨이란 이름으로 바벨론에서 섬김을 받습니다. 사탄이 말이죠. 벨이란 이름으로 바벨론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에요. 소아시아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우스. 여러분 제우스 신 알지요? 제우스라는 이름으로 사탄이 이렇게 숭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조브라는 이름으로 숭배를 받죠. 로마는 어떻습니까? 주피터라는 이름으로 숭배를 받는 것이에요. 이집트는 라, R-A, 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숭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도 불상이라든지 마리아상이라든지 가짜 예수상, 브라질에 가면은 가짜 예수상이 있죠. 높이가 38m예요. 38m. 그리고 양팔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양팔의 길이가 한 28m.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안에는 약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나무, 돌, 사진, 뭐 우상들, 촛불 이런 것들을 다 켜놓고 사탄이 그러한 형태로 사람들로부터 이제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 모두가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희생양이시고 그 희생양이 되셔서 그분의 피로 사람들은 구속받을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죠? 흠이 없고 정결해야겠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해야 돼요. 아,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내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는가? 아, 나는 복음에 소홀하지 않는가? 나는 탐심이 없는가? 그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과의 교제도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에 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우상들을 갖고 있지 않은가?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우상을, 그리스도인이 그 우상을 마음속에 갖고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대로 섬기지 않는, 이것이 바로 종교심이죠. 수많은 종교가들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행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과 마귀가 접근한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을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어떠한 상황으로 가는지 모르고 마귀의 길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요. 여러분 지난주 암송 구절이었죠? 여러분의 모든 구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멀어진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멀어진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고 담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 워낙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 울타리를 뭘로 만드냐 하면 가시로 만들겠다.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는데 그 울타리가 가시라 그러죠. 그걸 통과하려면 얼마나 그걸 헤치고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이 있겠습니까? 가시는 아담의 죄죠. 아담의 죄입니다. 너는 땅의 저주를 받고 너의 생애 동안 고통 중에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남자들이 고생하며 돈 버는 것이에요.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 얘기죠. 고통과 어려움이라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가시는 무슨 표상입니까? 바로 저주의 표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 받으실 때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은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죠.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의 죄를 묵고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것,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요, 자기의 주장대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막아버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사업,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막으시냐? 가시로 막으시니까 고통과 함께 막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따라가겠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막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찾으려고 하지만 6절에 찾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찾지 못하게 되리라. 세상에 좋은 것을 찾으려고 자기가 노력하지만 절대 찾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어떨 때? 영적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몰라볼 때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은 영적 눈이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바알을 숭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가시로 막아버리겠다는 것이죠. 따라가겠지만 잡지 못한다. 찾겠으나 발견하지 못한다. 찾아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에 열심히 막 밤새워서 근무하고 말이죠. 며칠씩 3, 4일 밤씩 밤새우고 열심히 근무했어요. 주님께서 너 그거 안 맞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열심히 근무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너무 쉴 틈이 없었어요. 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평생을 쉴 틈 없이 이렇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서 주님을 모르고 그렇게 지나버렸다 그 얘기죠. 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거듭나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버린 거죠. 그게 뭐예요? 고통만 실컷 당한 것이죠. 고통만 실게. 하나님께서 다 뺏어버리는 거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가장 값진 삶을 사는 것이에요. 실제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마음과 평온한 것은 이러한 기쁨은 없는 것이에요. 평생에.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안 맞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아,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 정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짝했던 것이죠. 세상을 짝할 때 돌아오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들은 곡식도 풍성하고 포도주도 풍성하고 기름, 은과 금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냐 하면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을. 우상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다시 세상을 기웃기웃대면서 세상을 이렇게 맴돌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고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인간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면 쉬운데 자기가 머리 써서 요리조리 빼다가 말이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라의 반역,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묻어버렸습니다. 250명을 삼켜버렸어요. 나중에 바티칸도 이렇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명령하셨어요.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연을 통제하심을 보여주시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시편 148편 8절에 불과 우박과 또는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허리케인 태풍 이런 거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한다고 그러죠. 148편 8절에서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과 우박, 눈, 안개 모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것이 자연들이요. 욥기 37장 10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하여 서리가 내리고 물의 너비가 줄어드는 도다. 가문 거, 또 비가 내리는 거, 서리가 끼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분은 또한 물을 대심으로 두꺼운 구름에 짐을 지우시며 그의 빛나는 구름을 흩으시는 도다. 구름을 두껍게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구름을 또 얇게 흐트러버려가지고 바람에 날려버려서 그 땅을 가물게 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구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니 이는 그것들로 그분의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의 표면에서 이루게 하려 함이라. 죄가 많은 지역에 홍수를 내리고 죄가 많은 지역에 가뭄을 내리고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또 그분이 구름을 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 잡음이나 그 땅이나 자비를 위해서니라. 자, 이것이 욥기 37장 10절로부터 13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그런 자연의 움직임 그리고 별들의 움직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 사람의 모든 살고 죽고 복받고 화를 입고 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 하는데 사람들은 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이상한 우상들에게 기우제를 지낸다고 난리치고 말이죠.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이상한 마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죠. 아니에요. 가뭄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드려야죠. 큰 산맥에 산불이 나면 하나님께 꺼달라고 기도를 드려야죠. 주님이 구름을 몰아서 비를 내리면 간단히 끝나는데 소방서 동원하고 인간이 끌려 그러면 끄다가 죽고 뭐 난리 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끌 수 있는 것을 가물어서 목 타서 막 먹을 것이 없고 농작물들이 다 죽어가고 짐승도 죽어 자빠지는데 주님께서 구름을 몰아서 비를 내리시면 간단히 끝나는 거죠. 풍요한데도 죄를 지으면 구름을 걷어가시는 거죠. 가물게 만들면 먹을 것이 없어요. 식물 죽고 동물들도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이러한 구름들과 자연들을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정신 차리게 바로 잡으려면 그것을 이용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 보면은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모든 자연을 통제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막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과 멀어지고 소원해진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주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게 그런 것이에요. 좋은 거 다 만들어줬는데 그걸 갖다가 우상을 섬기는 데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시 울타리를 쳐가지고 고통을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돌아온 사람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나았음이라.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가 더 좋았어. 다시 돌아가야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첫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다른 데 가서 간음하고 어떤 이 여자가 말이죠. 아내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남자들하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내가 첫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였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데서 돌아가다가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대환란 끝날 때 다시 이제 아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아버지와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탕진해 버리고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은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는 한시도 그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매일 언제 돌아오나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저 언덕을 바라보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즉시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아버지. 그래가지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살았으면 많이 얻어맞았으면 다시 돌아와서 정말 주님의 나는 이제부터 거듭났으면 구원받았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제 살겠다. 내 건강과 내 모든 필요와 그리고 내 모든 영적에 관한 충족함 모든 것들을 그분이 관장하신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면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제 나치에게 왜 600만 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여러분 저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과거에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뭐 영화 전혀 안 보지만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비참해, 너무 비참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실까? 그 많은 인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편으로서는 아주 선하심을 베푸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아주 혹독하게 벌하시는 분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벌을 보고 어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제가 거리 설교할 때 여러분은 곧 죽습니다. 여러분은 곧 지옥에 갑니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고집을 피우고 그냥 돌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안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안 믿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외치라고. 과거 선지자들에게 외치라고 하신 그 외침과 동일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도 외치라고 말이죠. 왜? 나중에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너 다 들었지? 듣는데도 안 믿었지? 여기 기록되어 있다. 아, 이래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큰 백보좌 심판에서.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영원히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래서 믿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실족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에요.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거 떠나면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탕자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에 모두 주님을 영접한 사람, 이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대단히 손해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에서도 그들을 많은 복을 주고 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사실 세상 복보다는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왜냐? 유치한 세상의 복 필요 없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굶거나 뭐 못 살게 하지는 않으시네, 최소한.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주님 오실날 가까운 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가까이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너걸 놓고 그냥 그 살아버리면 그리스도인 절대 알 수 없어요. 왜? 마귀가 관장, 마귀가 옆에서 개입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주님과 멀어진 삶, 이것은 황폐한 삶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돌아오면 그냥 잘해 주시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지위를 찾아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것을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악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호되게 징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호의로 베푸시고 늘 보호하시고 기뻐하시며 그와 교제해 주십니다. 저희는 오늘 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잘 준수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